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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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이와 같은 보현보살 뛰어난 행원. 그지없이 훌륭한 복 회향하오니. 삼계고에 빠져 있는 모든 중생들. 무량광불 극락정토 어서 가소서. 마바냐 바라밀. 예. 방금 읊은 개송은 화엄경 보현 행원품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우리가 팔만 대장경의 꽃이 화엄경이라고 하고, 화엄경의 그럼 핵심 마무리가 보현 행원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같은 그런 행동 규범 서원을 세워서 살아야 된다. 이 소리요. 그럼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그럼 다음 세상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마지막 개송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보현보살 뛰어난 행원, 10대 행원, 그지없는 훌륭한 복 회향하오니. 10대 행원대로 살면 복이 그지없이 훌륭한 복이 생기는데 그 복을 회향한다. 3계 고에 빠져 있는 모든 중생들. 예, 3계, 우리가 6계, 3계, 무색계, 이 세상은 고해바다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무량광불 극락정토 어서 가소서. 무량광불 또는 무량수불, 아미타불 다 같은 분입니다. 계시는 극락정토로 어서 가소서. 이게 화엄경의 끝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따라해볼까요? 팔만 대장경은 정토 입문서다. 정토로 가기 위한 안내서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게 화엄경이 그래서 마지막 개송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아미타경이 이제 정토로 들어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해 주는 경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역국의 쿠마라지바가 산스크리트본을 한문으로 번역했고, 이제 뭐로 제가 이제 이 한문본을 한글로 넉자배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토 삼부경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세 가지인데, 아미타경이 제일 짧고 핵심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은 조금 길고 이제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아미타경부터 넉자배기로 번역해서 함께 독송하고 또 의미를 같이 공부하고자 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카바티 뷰하, 따라해볼까요? 수카바티 뷰하. 아미타경의 본래 산스크리트어 제목이 저거예요. 수카바티 뷰하. 수카바티는 극락, 즐거움이 가득하다. 뷰하는 꾸밈, 장식, 장엄 이런 소리예요. 저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극락 장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장엄이라는 말을 썼냐? 따라해볼까요? 장엄은 장엄이 아니오. 그 이름이 장엄이라. 세계는 세계가 아니오. 그 이름이 세계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존재는 유명 무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것까지 깨닫는 건 참선으로 깨닫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사바세계와 마찬가지로 극락정토 역시 메타버스다. 라는 걸, 극락정토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가상현실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뭐 극락정토라는 가상현실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겠다 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서분에 들어가서 이제 16대하란 쭉 설명해 드렸죠. 다 이제 뭐 천안제일, 뭐 지혜제일, 그다음에 4대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건타제보살, 상정진보살. 이게 이제 아미타경의 출현진이에요. 출현진, 등장 인물들. 근데 그 출현진이나 등장 인물들의 면모를 보면 아, 이 경전이 어떤 수준, 누구의 어떤 수준의 사람에게 설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석재환인, 신들의 왕,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 왕인 석재환인인데 우리가 이제 별칭이 옥황상제라든가 제석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정종분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이제 극락 정토 장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락 정토가 어떻게 장엄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지구죠. 지구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이걸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하고 그 위성들 다 합쳐서 태양계라 그러고, 이런 태양계가 수없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은하계가 몇 개 있냐면은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수천억 개 존재한다. 이 현재 우주에. 이것도 이제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만 그렇고 그 밖엔 또 얼마나 더 많이 있을지 파악이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런 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심지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천동설이라 그래요. 하늘이 돌고 있다 이거예요. 지구가 서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저녁 때 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착시현상이라 그랬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반박씩 도는 거예요. 해는 여기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해가 떴다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착시현상. 근데 이걸 착시현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과학자의 말은 믿고 부처님 말은 안 믿어요? 아미타경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안 믿는다? 이거는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보지 못하고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진짜 지구의 자전속도가 1초당 480m. 총알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초당?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죠? 총알이 1초당 400m예요. 그러니까 총알보다 더 빠르게 돌고 있어요, 지금 지구가. 자전속도가. 공전속도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30km니까, 초당.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본 적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 직접 눈으로 봤어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근데 믿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한다는 건 믿고 있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과학자가. 그럼 과학자의 말을 믿고 부처님 말은 안 믿어요? 부처님 말을 믿어야 돼요. 그게 극락이라는 정토가 있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어째 극락이라 부르는가? 그 나라의 중생들은 고통이란 일체 없고 다만 뭐든 즐거움만 받음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는 없고 낭만 있다. 대단한 거죠. 사바예토는 고와 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인과 응보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는 말하자면 가상현실인데 윤회게임용 가상현실이에요. 여기는 윤회게임이야. 끊임없이 고와락, 천당과 지옥, 나와 남, 선과 악 이런 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 윤회게임 가상현실이고 극락정토는 고는 없고 낭만 있다 그러니까 즐거움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건 불락인과, 인과를 초월했어요. 해탈게임 메타버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해탈을 원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극락정토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자동해탈이에요. 여기서는
사바예토에서는 해탈하기도 어렵고 설사 순간적으로 해탈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안 놔둬요. 풍파가. 고해바다. 고해바다인데 거기에 풍파가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치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따라해볼까요? 한마디로 극락은 인과를 초월한 메타버스. 그래서 거기 가면 팔공덕수가 가득하다 그랬죠? 칠보로 된 연못이 있어 그 가운데 팔공덕수 그득하다. 팔공덕수는 물은 물인데 공기 같은 물이에요. 들어가도 젖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상상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바예토에는 저런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덟 가지 공덕을 지니고 있다. 따라해볼까요? 맑고, 맑고 차고, 차고 달고 부드럽고 윤택하고, 윤택하고 편안하고 기가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육근이 건강해진다. 저걸 먹으면은 몸도 건강, 마음도 점점 삼독의 번뇌가 씻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물입니다. 가서 한번 마셔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연못에는 수레바퀴 같은 연꽃 거기부터 보죠. 연못에는 수레바퀴 같은 연꽃 피었는데 푸른 연꽃 푸른 광채 빛이 나고 금빛 연꽃 금빛 광채 빛이 나며 붉은 연꽃 붉은 광채 빛이 나고 하얀 연꽃 하얀 광채 빛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하기 짝이 없다. 사리자여 극락세계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의 이런 연꽃들이 그 팔공덕수가 담겨 있는 연못에 피어 있다 이거예요. 청황 적백. 이거를 따가지고 백년 결사라는 중국의 진나라 해원법사가 우리 저기 참배갈 여산 독림사 있죠? 거기에서 30년 동안 백년 결사를 맺었어요. 요새 보면 뭐 결사 무슨 상월 결사 무슨 결사 뭐 이런 게 있죠? 결사라는 말이 맺을 결 모일 사자예요. 모임을 맺었다 이거예요. 모임을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흰 연꽃 백년이라는 건 흰백자의 연꽃 연자죠. 흰 연꽃 그러니까 지금 극락정토에 이렇게 푸른 연꽃 금빛 연꽃 붉은 연꽃 하얀 연꽃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백년 흰 연꽃에 태어나고자 발원하는 모임 그게 바로 백년사입니다. 백년사 또는 백년결사. 그래서 이런 연꽃 모임이죠.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거기서 수행을 했는데 3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네 번을 칭견하셨다 그래요. 마지막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전에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음세지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너를 우리 극락정토로 데려가리라 하고 직접 와서 일주일 전에 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저 백년 결사를 맺은 도반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반들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아니 스님은 우리하고 같이 오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빨리 오시지. 이 스님은 이제 해원법사는 83세인가 이렇게 좀 장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결사를 함께 하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일주일 후에 이제 입적하셨다. 그래서 이 하얀 연꽃 백년결사가 여산 독림사 해원법사와 출제가자 123명이 아미타 불상 앞에서 안양국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니 연꽃 모임이라 하여 사라는 명칭의 시초가 되었다. 결사, 사, 이 모일 사자거든요. 단체. 이 사라는 명칭을 쓰게 된 시초가 된 거예요. 저게. 안양국이 바로 극락국이에요. 극락국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안락국, 안양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경기도에 안양 있죠? 거기가 극락이에요.
한번 갔다 오세요. 그게 바로 안양국에서 딴 이름이에요. 명칭이.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본따서 금년결사를 할 거예요. 금빛 연꽃. 행불선언 금년결사. 따라해볼까요? 선정쌍수하여. 선정쌍수하여. 극락정토.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금빛 연꽃에. 화생하고자 하는 모임. 네. 이제, 나이도 먹고, 야, 또, 팔만대장경이 정토인문서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여생은 짧고, 내생은 길다 그랬죠? 여생은 기껏 해봐야 몇십 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생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몇십억 겁. 그것도 뭐, 정토본문을 만날 때까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금생의 정토범은 만났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들어오세요. 자, 따라볼까요? 화두로 깨치고 정토로 건너가세. 사반은 윤회게임 가상현실. 극락은 해탈게임 가상현실. 가자 가자 건너가자. 반야선을 타고 가자. 사바에서 극락으로, 완전하게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네. 이건 뭐 제가 만든 개송인데, 사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 세계는 윤회게임 가상현실이라고 그랬죠? 화두로 깨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화두 참선을 해서 깨쳤어요. 그럼 뭘 깨쳤다고요? 따라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걸 깨친 거예요. 근데 깨치고 보니까 이 사바세계는 윤회게임 가상현실인 거야. 끊임없이 윤회하는 가상현실이고, 아, 그럼 여기 있는 한은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해탈게임 가상현실로 건너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반야신경의 끝도 가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보디스와 가자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완전하게 건너가려면은 반야선을 타야 돼요. 참선은 수영법을 익힌 것과 똑같아요. 수영 잘해. 수영 열심히 했더니 선수도 됐어. 태평양 건널 수 있어요? 그것도 잔잔한 것도 아니야. 막 고해 바다 풍파가 막 몰아치는 바다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요. 아무리 수영선수라도 풍파가 몰아치는 고해바다는 못 건너요. 자기도 건너기 힘들고 더군다나 남을 건네게 해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고해바다를 건너려면 반야선을 타고 가야 돼요. 금강 반야선. 아미타 부처님이 선주고 관세음보살님이 선장이에요. 금강 반야선. 보여요 이거? 중생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다 고해 바다 파도가 치고 여기 이제 반야 용선이에요. 금강 반야선 또는 반야 용선 반야선.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딱 서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중생들을. 그래 여기 이제 중생들이 고해 바다를 이 반야 용선을 타고 건넌다. 이런 겁니다. 사바에서 극락으로 완전하게 건너가자. 근데 건너가려면 이제 반야선을 탑승을 해야 되죠? 탑승권이 뭐라고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열 번만 염하면 돼요. 근데 일심불란으로 열 번만 염하면 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문턱은 낮고 혜택은 많아. 이걸 안 하고 뭘 할 건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새들 이름이 나옵니다. 사리자여 저불국토 언제든지 천상음악 연주되고 땅덩어리 황금으로 이루었고 밤낮으로 여섯 차례 만다라와 꽃비 되어 내리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항상 이른 아침마다 아름다운 꽃을 담아 다른 세계에 다니면서 10만억의 부처님께 공양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식사하고 산책한다. 사리자여 극락세계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하고 있느니라. 너무 좋죠. 천상의 음악이 그냥 수시로 연주되고
땅덩어리가 뭐로 이루어졌어요? 황금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밤낮으로 여섯 차례 만다라화, 만다라꽃이 하루에도 여섯 번 꽃비가 되어 내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사방 10만억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언제 받아서 한 부처님도 아니고 10만억의 부처님을 언제 다니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사바세계에서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어려운 얘기고 여기는 순간적으로 다닌다 그랬죠? 순간. 지난번에 우주가 접힌다 그랬죠? 우주가 접혀, 그 이론이 요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주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라고 쳐요. 수백, 수천 년, 수만 년을 가도 못 가. 너무 멀어서. 근데 우주를 접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그냥 그 자리야. 바로 가, 그냥. 즉석에서.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10만억의 부처님께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극락에서도 부처님께 이렇게 10만억 불국토를 다니면서 부처님께 하루에도 10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그 복덕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해탈하고 그냥 일생 보처보살까지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큰 복덕을 지으니까. 이 사바세계는 지금 10만억은 커녕 한 분의 부처님도 안 계시잖아요. 공양 올리고 싶어도, 올리고 싶어도 올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륵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양 올리면 되는데, 미륵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면 이제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56억 7천만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한 번 태어나서 100년 산다고 치면 도대체 몇 번을 태어나야 되는 거야? 56억 7천만 년이니까 5억. 아니, 뭐 계산하기도 힘들다. 그냥 넘어갑시다. 다시 또한 사리자여 그곳에는 아름답고 기묘하기 짝이 없는 온갖 새들이 있느니라.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과 공명조 등 밤낮으로 여섯 차례 화평하고 우아하게 노래하고 있느니라. 그냥 뭐 화평. 그 이제 극락간 사람들이라는 책이나 이런 사례담들 보면은 별아별 게 다 나오는데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여기 장충 식물원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사인데 장충 식물원을 운영하던 그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비몽사몽간에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살았을 때 뭐 했냐? 제가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젊어서 스님 만나가지고 관세음보살 염하다가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남아미탑을 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다. 그 누가 가르쳐줬냐? 그래서 제가 절 이름은 생각나는데 스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는 부인을 막 깨워가지고 여보 여보 그 저기 백년사 스님 법명이 뭐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아니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갑자기 스님 이름 왜 물어봐요? 이러는 거지. 아니 내가 비몽사몽간에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내가 요새 나이 들어서 이제 염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참 잘하고 있다.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살다 와라 하고 그러면서 어느 스님이 그거 가르쳐 줬냐 하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갑자기 스님 법명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부인을 깨운 거예요. 근데 그 거사가 또 극락정토를 이제 구경을 하고 왔는데 하루는 자기가 여태까지 조경 사업을 이제 하면서 별하별 데를 다 가보고 별하별 아름다운 조경을 다 해봤어도 그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봤다. 여기 나온 그대로요. 온갖 새들이 노래하고 금모래가 깔려있고 가로수가 일곱 겹으로 보배 그물로 쳐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 뭐 일화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앵무, 사리. 사리는 이게 앵무새는 뭐 백합공작 앵무새는 알 거고 사리는 이제 황새과의 물새, 해오라기 이런 새라 그래요. 가릉빙가는 미묘한 소리를 내는 극락조. 그리고 요새 보면 뭐 가릉빙가 합창단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극락조, 가릉빙가가 극락조 이름이에요. 또 공명조는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새. 이런 새들이 실제로 있대요. 아까 그 거사도 봤어요,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기묘한 극락정토의 새들이 밤낮으로 여섯 차례 화평하고 우아하게 노래하고 있느니라. 근데 이제 이 새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새들이 있다고? 여기는, 극락에는 그 축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막도가 없다 그러거든요. 지옥, 악의 축생이 없는데 새들이 어떻게 있지? 그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화현으로 장엄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꾸며 놓은 거다. 극락에는 사막도가 없다. 사바예토는 사막도와 삼선도가 있고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근데 극락정토는 법성신이에요. 법성신이 뭐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프리 아바타예요.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나 노인네로 나타나고 싶어? 그럼 노인네. 젊어지고 싶어? 젊어. 남자, 여자, 뭐.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법성신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지금 정해졌죠. 즐거운 영생 불멸의 몸. 법성 원용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의상조사 법성계에 나오죠? 법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보려면 의상조사 법성계를 보면 돼요. 법성은 원용하여 두 모습이 없다. 무의상. 나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자 남자가 딱 정해져 있고 뭐 아름답고 추한 게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진성 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진성은 바로 법성인데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연따라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변화한다 이 소리예요. 법성신은. 자, 그다음에 보면은 앵무새 뭐 노래하고 있느니라 이 소리는 5근, 5력, 7보립은 8정도를 연설하고 있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5근, 5력, 7보립은 8정도 요거를 간단히 제가 설명합니다. 5근은 신근, 정진근, 영근, 정근, 해근 그게 5근이에요. 그래서 신이라는 건 믿음, 믿음의 뿌리, 정진의 뿌리 염의 뿌리, 선정의 뿌리, 지혜의 뿌리 이거를 바로 오근이라고 하고 오근을 닦아서 바로 오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력, 정진력, 염력, 정력, 해력. 여러분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가 있다는 걸 믿고 그게 바로 믿으면 이제 신력이 생겨요. 믿음으로 인한 힘이. 그 다음에 정진, 그럼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염불을 해야 되는구나. 아미따 명상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지금부터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나무아미따불을 염하고 그래서 정진하고 염하면은 정진력, 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게 선정력, 정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아 진짜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지혜의 눈이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보리부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가지. 각지. 한자로는 칠각지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깨달음의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택법. 법을 택한다 이거예요. 이게 맞는 법인가 정법이냐 비법이냐 사법이냐를 택한다 이거예요. 택법. 각지. 그 다음에 정진. 그럼 이제 정법을 딱 잡아서 정진을 해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정진, 각지.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죠. 야, 진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희,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거는 그릇된 견해는 점점점점 제거하는 거예요. 제. 그래갖고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이 몸도 나, 마음도 나라는 이런 집착들이 아,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구나. 여생은 짧고 내생이 길구나.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자손들이 번창할까, 이런 데 골몰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 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하는 선정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는 이건 잘 알죠? 예. 자, 여기 같이 한번 나온 김에 하죠. 바른 생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정진, 바른 관찰, 바른 관찰, 바른 선정, 바른 선정, 바른 견해, 바른 견해. 네. 이게 사성제 팔정도가 바른 견해예요.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관찰, 바른 선정, 바른 견해. 아, 안 잊어버렸네.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바른 생각. 네. 바른 생각은 뭐냐?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나다.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한 셀프 감옥에서 절대 못 나와요. 셀프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그게 해탈이에요, 일단. 첫째 해탈은 셀프 감옥에서 해탈해야 되는데, 셀프 감옥에서 해탈하려면 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렇게 해야 겨우 나올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몸이 나, 이 마음이 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 해탈 못 합니다, 그 사람은.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바타라고 생각해야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른 말은 이제 진실한 말이고, 바른 행위는 이제 살도운망을 안 하는 거,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바른 생계, 먹고 사는 거는 살도운망을 직업으로 갖지 않는 거, 그게 바른 생계예요. 바른 정진, 이걸 이제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 다음에 바른 관찰, 대면 관찰, 몸과 마음을 아바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바타의 현상으로 관찰하는 거, 이게 바른 관찰이에요. 그 바른 정진, 그거를 꾸준히 또 해나가는 거. 바른 선정, 그 다음에 바른 견해, 사성제 팔정도,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중도는 바로 팔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극락, 중생, 장엄이 나오죠. 거기까지 해서 이제 극락, 정토, 장엄은 이제 마쳤고, 이제 두 번째 극락, 중생, 장엄. 사리자여 저 부처님 어찌하여 아미타불명으로서 부르는 줄 알겠느냐. 사리자여 그 부처님 대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 비추어도 걸림없기 때문이다. 다시 또한 사리자여 그 부처님 순명이나 백성들의 수명 또한 한량없고 끝이 없어 하승직업인가 달게 그 이름을 아미타불명으로서 부르니라나. 무아미타불. 극락중생장엄이라. 그 아미타 부처님은 왜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느냐? 대광명이 한량없고 수명도 한량없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이름이 아미타바, 아미타유스 이렇게 불러요.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본래 이름이 아미타바예요. 아미타바는 무량광, 광명이 한량없다 이런 뜻이고, 아미타유스는 무량수, 수명이 한량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그 극락정토로 가면 아미타 부처님만 무량광 무량수인 게 아니라 그 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도 무량광 무량수다 이거예요. 안 죽어요 거기 가면. 수명이 무량해. 광명도 무량하고.
그래서 따라 해볼까? 대광명이 한량 없다. 부처님과 대중들의 수명이 한량 없다. 아라하니 한량 없다. 없다. 불퇴정과 일생보처 보살이 한량 없다. 여기는 하여튼 예, 한량 없다. 한마디로 한량 없다로 끝나요. 한량 없다. 그래서 광명이 한량 없고 수명이 한량 없고 아라한도 한량 없이 많고 불퇴전 보살도 한량 없이 많고 일생보처 보살도 한량 없이 많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누구나 다 아라한이 되고 좀 있으면 또 불퇴전의 보살이 되고 좀 있으면 또 일생보처 보살이 돼요. 그러니까는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한량 없이 여기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성불하는 거죠. 정원이 무한대다. 정원이 무한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염불 왕생 발언 있죠. 사리자여 이 말 들은 중생들은 저 나라에 가서 나기 발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거기 가면 으뜸 가는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자여 조그마한 성근 복덕 인연으론 저 세계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나. 무아미타불. 네, 그래서 이 아미타불의 극락종토로 가는 게 답인데, 그럼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미타불의 극락종토가 있다는 걸 믿고, 아, 야,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믿게 되면요. 얼마든지 수많은 가상현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극락정토 같은 가상현실도 충분히 있겠구나 하고 믿게 돼요. 사람들이 극락정토를 잘 못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못 믿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믿게 돼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그러면 수많은 가상,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상현실이 있겠구나. 그러면 극락종토 같은 가상현실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선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먼저 깨쳐야 확신을 갖게 되는데, 참선을 해서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아직 못 깨치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다가, 조마조마하게 살다가 설마설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 그런 노래 있죠. 왜? 긴가민가 하다가 조마조마하게 살다가 설마설마 하면서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부처님 보기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아니 여기 오면 그냥 다 해결되는데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데 올 생각을 안 하고 믿지는 않고 계속 딴청만 부리고 있으니까 야 쟤네들 좀 어떻게 좀 가서 좀 안내 좀 해라 가이드. 그래서 제가 극락정토 가이드로 왔어요. 안내 좀 하고 와라. 가이드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제가 편해졌어요. 가이드는 그냥 안내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데가 있다 가자 하고 안내 아주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죠, 가이드가. 여행사 가이드가 막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죠? 안내만 해주면 가고 안 가고는 누구한테 달렸어? 본인 몫인 거야.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요새. 아,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 공부가 진전이 나가게 할까? 이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마음 공부나 법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밥에 관심 있지. 잘 먹고 잘 살고 뭐 애들 잘 키우고 무슨 뭐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 빼고. 그러니까는 내가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어. 아이고 부처님 저 이제 그만 갈라요. 저 가고 싶어요 이랬다니까. 정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암만 얘기해도 딴소리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바로 지금 오면 본전이다. 이래가지고 본전? 아니 여지껏 60 넘게 지금 여지껏 열심히 했는데 본전치기 하고 간다는 건 너무 이건 아까운 짓이지. 본전은 면해야지. 남는 게 있어야지. 근데 뭐가 본전이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40년을 참선 수행하고 전법에만 몰두했지 정토 법문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왔는데 까먹은 거예요. 나도 건망증 심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하니까 이제부터는 남는 거라 그랬죠, 제가. 지금 계속 남는 거예요, 이게. 정토 법문은.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이걸 알게 됐으니까 같이 따라 하세요. 뭐 가자 그럴 때 가고 염불하라 그럴 때 하고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나는 가이드인데 뭐 가이드가 뭐 안내만 해주고 난 빨리 가야 돼. 반야선을 타고 가자. 염불왕생 발언을 해야 돼요. 인과를 초월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아, 여기나 거기나 뭔 상관이냐. 여기도 뭐, 사바세계에도 천상세계가 있죠? 도리천, 뭐, 사천왕천. 그게 다 천상세계인데, 사바세계의 천당과 극락정토는 차원이 달라요. 사바세계의 천당은, 사바세계는 무슨 게임? 윤회게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윤회게임이고, 극락정토는 태보가 없어요. 그냥 계속 진정,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사바예토는 이진법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진법으로 만들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선암, 나와남, 계속 남과 여, 지옥과 천당 이렇게. 극락정토는 몇 진법으로 만들었다고요? 공진법이야. 애당초.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육신이나 정신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법성신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성품의 몸이 법성신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이거를 잘 알고, 아,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있긴 있나 보다. 거기까지라도. 한번 뭐, 믿자 본전이니까, 염불 한번 해보자.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금년결사 들어가 보자. 거기까지만이라도 성공이에요. 다 같이 합창하시고. 사바는 윤회 게임 가상 현실. 사바는 윤회 게임 가상 현실. 극락은 해탈 게임 가상 현실. 극락은 해탈 게임 가상 현실. 가자 가자 건너가자. 가자 가자 건너가자. 반야선을 타고 가자. 반야선을 타고 가자. 사바에서 극락으로. 사바에서 극락으로. 완전하게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수고했습니다.